7월 말에서부터 8월 초 기업들의 IPO 이제 일정이 대거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카카오뱅크 그리고 크래프톤 있겠죠. 또 이 밖에도 중소형 업체들도 지금 일정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. 정리는 이해라 기자 해주셨죠? 네. 지난주 금요일에 네. 저희가 SD바이오센서 얘기 전에 들었잖아요. 저는 세 줄을 지금 받았거든요. 네. 이제 내일 또 상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줄줄이 좀 일정들이 많이 나옵니다.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카카오페이, 카카오뱅크 이런 대형 종목뿐만이 아니라 좀 중소기업, 중소업체들 이런 알짜 종목들을 투자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 스펙을 제외하고 17개사 정도가 내일부터 8월 12일까지 일본 청약이 줄줄이 예정이 돼 있어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요. 이 공모가가 40만 원대로 정해졌잖아요. 그래서 네. 최소 수량만 청약을 해도 증거금으로 200만 원 이상이 필요하거든요. 네. 근데 이 소개할 아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 희망 밴드가 대형사에 비해 낮기 때문에 그렇죠. 상대적으로 조금 부담 없이 좀 접근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관련 내용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. 네,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예. 네, 관심 가져볼 만한 네. 업체들 많이 17개사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네. 한 3가지 정도만 준비를 해봤는데요. 네. 일단 맥스트라는 기업이 눈에 띄더라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R 업체입니다. AR 관련해서 개발을 하는 업체인데 국내 최초로 AR 개발 플랫폼을 상용화한 업체인데 이 AR 개발 플랫폼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사가 10,000개사 정도 된다고 해요.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에서는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, 대우조선해양 등 이런 AR 솔루션 사업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. 또 확장을 해서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과학기술통신부에서 이 5G 기반에서 3D AR 공간 구축 사업 주관사로 선정이 된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내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청약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하나금융투자에서 진행이 됩니다.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요. HK이노엔 이 기업을 가져와 봤습니다. 상장 주관사로 한국투자증권, 삼성증권 이렇게인데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일반 청약해보실 수가 있습니다. CJ헬스케어라고 하시면 조금 더 아실 것 같아요. 네, 사명이 네. 변경된 곳이고요. 2018년에 한국콜마에서 인수를 했습니다. 숙취해소 음료, 컨디션과 헛개수 잘 드시나요? 판매하고 제조하는 업체입니다. 그리고 미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인 K캡을 개발을 했고 이뿐만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신약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제약 바이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아주스틸 이 업체도 볼 텐데요. 미래에셋 증권에서 청약하실 수가 있고 8월로 이제 일반 청약 넘어가야 합니다. 착색 아연 도금 강판, 컬러 강판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인데요. 이 강판의 디자인적인 뭐 색깔이라든지 디자인적인 요소를 넣어서 제조를 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큽니다. 뭐 전자,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 부품, 태양광 구조물 등에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이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외에도 맞춤 일자리를 추천하는 채용 플랫폼 원티드를 운영하는 원티드 랩도 일반 청약 앞두고 있고요. 롯데렌탈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중고차라든지 모빌리티, 뭐 카쉐어링 이런 것을 이런 사업을 영위를 하는 롯데렌탈도 이제 공모 청약을 앞두고 있으니까요.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하지만 뭐 상장한 다음에 급락했던 IPO주들이 꽤 있었죠. 뭐 하이브 카카오 게임도 그랬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공모주에 대한 열풍이 조금 식기도 했었습니다. 하지만 이들도 최근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 하이브는 오늘 또 계속해서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. 카카오 게임즈도 또한 오딘 신작 때문에 또 최근에 상승 흐름 보였거든요. 하반기 공모주 시장에 전략은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지도 정리해 주시죠. 네, 지금 말씀해 주셨던 종목 하이브라든지 카카오 게임즈가 최근에 급상승하고는 있는데 일단 상장을 한 이후에 좀 급락이 많이 나와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좀 꺾였던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. 그리고 또 상반기 가장 대어였던 SKIET 같은 경우에도 이 따상이 결국에 불발되면서 좀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도 그럼 하이파반기 IPO 전략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볼 때 시장 지수가
일단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이고 이 공모가 논란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. 그 상반기 그리고 지난해 말 대비해서는 뭐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증권 업계의 시선이었습니다. 그래도 공모주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전략이 철저히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. 이 하락의 요인이 되는 그런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확약. 있죠. 그렇죠. 의무 보유 이 확약 비율에 네. 대해서 좀 확실히 상세히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외에도 이제 기업 내용 단순히 뭐 공모주라 이렇게 해서 접근하시는 것보다 그렇죠. 기업 내용을 좀 철저히 파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아무래도 연이어 지금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증거금이 보통 청약이 마무리되고 이틀 후 정도에 이틀 후 정도에 반환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환이 좀 늦춰지거나 이런 과부하돼서 그런 경우가 조금 있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여유 자금을 좀 마련해 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.